자, 우리 강 장군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여기 어디죠? 여기 지금 우리 동부산 관광단지. 아, 네. 제일 가까운 상권인 연알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아, 연알이. 네. 연알이 하면 해물촌. 그렇죠. 기억나죠, 그죠? 되게 유명합니다. 어제도 네.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물촌 가면 보통 뭐 드시나요? 저희 그 코스가 있는데. 네. 대짜가 10만 원이거든요. 네. 4명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먹고 왔어요. 네. 연알이 오면 해물을 먹어야 된다, 그죠? 네, 소주랑 같이. 네. 여기는 예전부터 유명했죠, 그죠? 네, 되게 유명했어요. 네, 제가 10년 먹으러? 전에도 막 이렇게 먹으러 왔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땅을 밟고 있는 곳이 이제 네. 공사 현장이에요, 그죠? 네. 아파트 이제 지으려고 다 닦아놨다, 맞죠? 아,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죠? 네. 아, 부지가 드디어. 진짜 크네. 지금 보여주시면 아파트 이름이 뭐죠, 여기가? 쌍용 오시리아. 플래티넘? 네, 쌍용 오시리아. 플래티넘 오시리아. 네. 드디어 이런 상권에도 이제 뭐 연하리 하면 보통 뭐 해 드시러 오거나 해물 그렇죠. 드시러 오거나 네. 이렇게 뭐 식사나 술안주 하러 한잔 하시러 오시는 그런 상권인데 여기에 드디어 주거가 들어오는 주거가 게 큰 의미가 온 거죠. 아, 진짜 대박이다. 저기 연하리 330. 연하리 330. 저런 건 이제 풀빌라고. 보이시나요? 지금은 노을이 약간 지고 있는데 네. 네. 저기도 이제 호텔. 다 빈 땅이었거든요. 해밀턴. 네. 그죠? 이 땅의 용도가 준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네. 원래는 낮은 층의 건물들이었는데 상권이 확 살아나면서 뭐 보시면 모텔이라든지 저기 호텔이라든지 호텔 겸 모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바다 일선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일단은 조망권이 거의 100% 나올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죠? 예. 가리는 게 없이. 예. 와, 멋지네. 저희가 이렇게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바다 볼 기회는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매일 보는 거랑 또 필요할 때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죠? 예. 아, 멋지다. 이 땅의 과거는 촌집이었습니다. 촌집들. 예. 바닷가 앞에 촌집들은 맞죠? 예전에는 태풍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희소 가치가 있죠. 삶의 네. 질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아파트 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이제 해녀촌 쪽이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저쪽 한번 비춰 주실래요? 네. 저기는 저기는 네, 어디죠? 유소급 호텔이 들어오는 이제 반얀트리 호텔. 아, 반얀트리. 네.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이게 줌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저 반얀트리 호텔이 있고 저 산을 넘어가면 네. 힐튼 호텔이 있죠. 저 산이라면 저 마주 보고 있는 저 산을 말하는 거죠. 네. 저 산. 저 산. 그렇죠. 네. 바닷가 쪽에 대기업들이 이제 바닷가 쪽으로 계속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동부산에 거의 지금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되게 가깝거든요. 차 타고 5분이네. 차 타고 네. 5분이네. 한 1분이면 올 것 같은데 저 도로만 건너 해안도로 되거든요. 타고. 네. 네.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쉬운 점이 초등학교가 없어요. 아, 초등학교. 네. 뭐 대부분 바닷가에 아파트에 초등학교 없는 것은 좀 네. 감안하고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역도 없고. 그 오시리아 KCC 스위첸도 뭐 예. 생수기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뭐 학교가 좀 문제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런 데는 굳이 뭐 교육 애들 키우려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죠? 관광의 목적성이 네. 더 크죠. 여기도 제2의 힐튼 호텔처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뷰가 진짜 멋지네요. 그렇죠, 멋지죠. 개인적으로 또 연하리 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쁘죠. 네. 저기도 보면 야구공 같은 건데 등대가 어디요? 어디? 여기 저기 등대 네네네. 야구공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기장 군수님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아~ 네. 칠암 가면 야구공 글러브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여기는 야구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빈 땅일 때 모습을 이렇게 좀 봐두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모습은 네. 어떨지 아. 주변 상권은 어떻게 변화할지 네. 오시리아가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놀고 먹고 쓰고 하러 많이 오겠죠. 사실 부지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또 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바닷가 일선 라인에 이 정도 부지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다고 보는데 이런 그렇죠. 땅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예. 네. 여기가 이제 준주거 지역 땅인데 규제를 보면 가로 높이 구역 제한 구역이라고 딱 걸려 있습니다. 네네. 예. 이게 준주거 지역의 높이 제한을 기장군에서 52m까지 딱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땅을 볼 줄 알아야 뭔가 이제 이 땅을 내가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 주변에 보면 굉장히 뭔가 좀 건축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일단 여기가 상권이 좀 활발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카페나 아니면 숙박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신축들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와중에 여기에 나름대로 좀 주거가 맞아요.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신개념이죠. 바다 일선의 주거. 그러니까 여기는 먹고 쓰다가 나가는 상권인데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이제 아파트형 이런 주거가 들어오니까 좀 더 상권도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세대수가 작아도 맞죠. 네, 활발한 그렇죠. 곳에 있어서는 네네네네. 충분히 되지 않을까. 엄청난 차이죠. 예, 예. 네. 저 좋은 차 지나갔나? 예. 어떤 차죠? 일명 롤스로이스. 아, 롤스로이스. 네. 이 시간에 해물 먹고 가나 봅니다. 네. 나중에 또 지어진 모습 보고 하면 되겠다, 맞죠? 네. 상권도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네. 아무튼 여기는 이제 연아리 상권.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개발되면 가장 가까운 해물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무조건 한 번쯤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한 번쯤은 오실 거예요. 네. 먹고 쓰고 자고 하는 그 아웃라인에 연아리가 항상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 뒷라인으로 이제 해가 이렇게 지잖아요. 네네. 이렇게 바다 일선이 아니어도 석양이 예쁜 방향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전형적인 배산임수다 맞죠. 네, 맞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쌍용 플래티넘 오시리아라는 이제 주거가 들어오는 부지에. 참고로 이 땅이 필지가 한 열 몇 개 됐었는데. 아, 그래요? 보통 한 2-3천, 1-2천에 이렇게 땅을 사드렸거든요. 건설사에서. 네. 근데 마지막 알박기 땅이 있었어요. 저기 알박기 땅. 촌집. 와. 평당 1억 넘게 거래됐습니다. 여기가 평당 1억이라고요? 네. 와. 30평짜리인데 32억인가 주고 매입을 했어요. 평당 1억이면 거의 지금 송정 그렇죠. 정도의 땅값이겠네요. 네. 그죠? 자꾸 안 팔려고 했겠죠. 근데 쌍용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고 저 땅이 있어야 진입도 확보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평당 어쨌든 1억에 거래됐으니까 그런 거래가가 앞으로 여기 연아리 인근의 시세를 조금 반영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거는 근데 알박기라서 저는 알박기라서? 저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여기 시세가 지금 나오는 게 평당 3천에서 4천 호가는 5천, 6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물건을 사람들이 안 내놓고 안 팔아요. 여기는 원래 고향 사람들끼리 자기 어렸을 때부터 가족 친인척 땅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거래하고 증여하고 상속하고 그게 좀 여기 연알이나 칠암 이쪽이 좀 특징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골 전형적인 어촌 마을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못 사죠. 그런데 이런 큰 땅을 매입했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죠? 오시리아 들어오기 전에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네. 보시면 여기 진짜 뷰가 엄청납니다, 진짜. 그러네요, 앞에 막히는 것도 뭐 다 도로에 도로. 시디님은 여기 아파트 한 7억 5천 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7억 5천이면 사실 평당 가격으로는 한 2,500선 되는가? 2,500선? 네, 그 정도 되니까. KCC 스위치엔 우리 오시리아에서도 거 있잖아요. 아, 네. 뭐 사실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다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사고 싶고, 네. 한번 살아보고 싶고. 맞습니다. 네, 뭐,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동네 보면 아이파크 그런 것도 가격이 비슷하죠? 네. 네. 뭐, 동네 레미안, 그 다음에 뭐, 온천 사구역 이런 것들 사실 분양가 대비하면 뭐,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바다가 주는 프리미엄을 좀 남다르다. 그렇네요. 그런 의미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연아리 상권 한 바퀴 쭉 둘러보고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 출발하겠습니다. 숨차다. 네. 일단 여기가 우리 아까 플래티넘 부지. 쌍용 플래티넘 오시리아. 와, 진짜 뷰가 다 나올 것 같네요. 네. 지어지 뭐. 일단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사업 부지는 아마 눈에 확 띄게 다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이제 구분되어 있고 지금은 시간이 거의 한 4시 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석양이 이렇게 탁 지네요. 멋집니다.
확실히 바닷가 쪽이라 석양이 예쁘네요. 와, 이런 집이 아직 있네. 보죠. 맞죠? 아, 이런 집. 집. 네네네. 네, 좋은 집입니다. 그렇죠. 저거 몇십억 하죠. 아, 그렇죠. 이런 땅을 지을 수 있는. 네. 땅은 겉모습만 보면 안 되죠, 그죠? 네.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땅이 가치가. 아. 여기가 딥블럭입니다. 네. 바다 일선의 딥블럭. 바다 일선의 딥블럭. 이제 다시. 확실히 딥블럭에 이제 맛집 음식점들이 좀 있긴 있나요? 네.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중간중간에 들어와 있네요. 그렇네요. 앞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주 요건이 갖춰진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시간대별이 상권이 아니고 아, 그죠? 맞아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권이 이제 네.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일단 여기는 이제 주차가 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아, 특장점이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기존 사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까지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죠. 그럼요. 그게 엄청 크잖아요. 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네. 특히 이런 땅값이 비싼 곳은 훨씬 더 가치가 높다 보시면 돼요. 그래요. 괜히 뭐 주차장 이용한다고 비싼 땅 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바다 보이는 거. 벨트 깜빡하신 것 같은데. 아, 벨트요? 네. 아, 네. 촬영에 너무 집중하시는. 자. 네. 안전도 중요합니다. 아, 어제 여기 갔어요. 회담. 회담. 와이프 친구가 강서구에 사는데. 네. 여기. 주 메뉴가 뭐죠? 썸남이랑 오셨더라고요. 썸남이요. 네,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전복 해산물. 이런 갯바위, 갓바위, 네. 갯바위 이런 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뷰를 좋아합니다. 아, 지평선이 탁 펼쳐진 그런 바다도 좋지만 네. 이렇게 뭐 항구라든지 항해라든지 그렇죠. 갯바위가 아. 있는 이런 것들. 이쁩니다. 네. 아,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었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좀 미세먼지가 좀 네. 심하더라고요. 네. 일선으로 쭉 지어지고 있다. 지금 건물이 좀 현대화로 네. 많이 바뀌고 있네요. 네. 연하리는 올 때마다 계속 공사 현장을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게 네. 눈에 보여요, 이게. 서서히 어두워지려니까 이제 불을 그렇죠. 밝히는 네. 상권들이 이제 다 보인다. 주차가 그래도 네. 오늘 월요일인데 주차가 가능하다는 거. 사람들도 조금씩 다니고 네. 있네요. 이제 해녀촌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요. 주말 되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럼요. 여기는 뭐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맞아요, 엄청나게 네. 밀리죠, 그죠? 커플들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싸웁니다, 여기서.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네, 여기 뭐 공용 주차장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주말에는 뭐 이런 게 무의미하죠, 사실은. 네. 네. 저 맞은편에 또 대변 쪽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연하리 상권, 해녀촌 상권. 그렇죠. 네. 저기도 뭐 뜯고 있다, 맞죠? 네. 거절. 네. 네. 긴급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런 것도 뜯고 있고 여기도 이제 모텔이었는데 좀 리뉴얼을 한 것 같아요. 원래 모텔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약간 클럽 호텔. 더베이 클럽 호텔에서 리뉴얼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네요. 근데 연하리에는 모텔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일단 어딜 가나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좋게요. 좀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힐튼 호텔이라든지 뭐 반얀트리 외국계 호텔이 들어오면 굉장히 장사가 네. 잘 되는 이유도 좀 그런 거예요. 숙박 시설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좀 비싸죠. 저도 호텔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관광지 하나에 호텔 한두 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했는데 뭐 아난티 호텔 들어오고 뭐 빌라주드 2도 들어오고. 그렇죠. 뭐 반얀트리 그다음에 아바니 호텔이라고 네 맞아요. 영국에서 이제 영국이 아니고 태국 왕자가 투자해서 이렇게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호텔을 건축하고 있고 네. 동부산은 외국계 호텔이 굉장히 많은 그렇네요. 예. 풀빌라부터 네.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외국계 호텔이 이렇게 많은데 숙박 시설은 비싸고 그렇네요. 그럼 나는 오시리아 쪽에 세컨하우스와 같은 개념의 이런
아파트 같은 그런 것도 거 하나. 괜찮겠다, 맞죠? 뭐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거. KCC 생숙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그렇죠, 싶네요. 그렇죠. 거기에 뭐 365일 거주하기는 조금 힘든 상권이기도 하고 주거 환경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분양가가 그것도 저렴했었나? 그렇죠. 할 때는 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7, 8억 정도 하겠네. 6억 좀 넘은 거예요. 6억 정도. 네. 여기 좌측은 이제 골프장. 좌측은 네. 골프장. 사실 동부산이 놀고 먹고 쓰고 자고 하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온다더라고요. 네. 아울렛도 있고 네. 골프장도 있고 6석급 네. 호텔도 있고. 그렇죠. 무엇보다 동부산에 사는 거, 동부산에 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동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거주하고 있죠. 거주하고 예. 있잖아요. 일광에. 이제 바다를 내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맞아요. 네.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만족스러워요. 네. 이제 주말에 뭔가 할 만한 게 많으니까. 맞아요. 단점이 차가 조금 막힌다. 뭐 요즘 안 막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네. 그래도 해운대 30분 거리에 생활권. 네. 부자 열심히 해서 우리 노는 여행하는 느낌으로 살아야죠. 노는이라고 해버렸네. 네. 항상 일상이 여행이 되는. 그렇죠. 행복주택 좌우측으로도 네. 아, 이거 또 일본단지 뷰가 보이는 그런 알겠다, 단지일 맞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주변에 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뷰가 보이면 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거가 들어온다면 네. 요즘은 뭐 뷰 보이면 끝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뷰 보이는 게 가장 요즘은 역세권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조망권이 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좀 가치가 높으니까 역세권의 가격과 맞죠. 네. 비교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이 오시리라 여기 이제 아까 그 우리 쌍용 네. 그게 잘 되는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도 있겠다 맞죠. 일단 분양가가 정량이 좀 높긴 한데 네. 그래도 땅값에 대비하면 아 저는 크게 뭐 나쁘다고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수요가 좀 결정을 해주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곧 이제 특별 공급이 이제 신청이 시작되는 날인데 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아 어쨌든 저희는 뭐 토지의 입장을 좀 바라봐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뭐 연안이 자체는 사실 과거부터 땅값이 좀 비쌌던 곳이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동부산에서는 네.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주거 기능이 들어오면서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이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죠? 그리고 저 땅에 준주거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종주거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준주거지역 중에서도 구역별로 가로높이 제한구역이 다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이제 검색란에 가로높이 딱 치면 가로높이. 도면이 나옵니다. 도면. 네네. 예. 여기는 42m만 지어라. 여기는 52m까지 지을 수 있다. 여기는 39m만 지을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높이 지어야 네. 수지 타산이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바다도 보이고 가로구역 높이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요점이 큰 땅 위주로 밀집되어 있는 곳 그쪽으로 선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땅이 10필지 있는 것보다 네네. 큰 땅이 한 필지 있는 게 건설사에서는 지주 작업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겠죠. 아하. 10명을 협의 보는 것보다는 한 명을 협의 보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네, 강장님만의 네. 꿀팁. 네, 큰 땅을 소유하긴 힘드니까 큰 땅 바로 옆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땅 나쁘지 않아요. 사실 뭐 저런 곳은 큰 땅을 저희가 매입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어렵긴 네. 하죠. 예. 일단 수요가 차면 저런 큰 땅은 예. 누군가는 이제 건설사라든지 그렇죠. 이제 업체들이 좀 달라붙기 마련이니까. 예. 큰 땅부터 찜뽕하고 그다음에 주변을 매입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일단 찜뽕이 중요하다, 그죠? 그렇죠. 큰 땅을 선점하고. 네. 그러니까 저런 땅이 이제 조그만 알박기 땅이었지만은 맞아요. 그게 시세보다 한 두 배 이상 그렇죠. 비싸게 거래된 네. 이유가 있다, 그죠? 30억이 30평에 30억이면 저거 네. 얼마 안 했거든요. 1억도 네. 안 했을 겁니다. 네. 갑자기 30억이라는 그렇죠. 네. 엄청나죠. 네.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자, 이제 저희는 네.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네. 네.
일광역 인근입니다. 그죠? 사무실로 들어가야죠. 네. 이렇게 구역구역 계속 돌아다니고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네. 그렇죠. 끝내겠다. 네. 마무리합시다. 네.